이렇게 주먹을 움켜쥐고요. 수분이 전체적으로 잘 스며들게 이렇게 주물러줘야 돼요. 봄에 이렇게 달래랑 같이 이래놓으면 또 산뜻해 보이고 맛있어요. 안녕하세요. 종갓집 며느리입니다. 오늘은 밑반찬으로도 괜찮고 간단하면서도 두고두고 먹을 수 있는 김자반 무침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돌자반인데 반 남은 게 120g 정도 돼요. 지금도 바삭거리지만 전자레인지에 30초만 돌려줄게요. 냉동 보관을 했었어도 약간 습기를 머금고 있어서 전자레인지에 30초만 돌려줘도 바삭거리거든요. 먹기 좋은 크기로 찢어줄게요. 이게 완도에서 나온 건데요.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다 찢은 다음에 위에 있는 것만 이렇게 옮겨줘요.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되게 바삭바삭거리는데요. 향긋한 냄새가 나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거는 너무 잔잔한 거는 빼줄게요. 홍고추가 두 개고요. 달래가 한 70g 정도 돼요. 씨 제거한 홍고추를 길게 길게 썰어줘요. 달래도요, 너무 잔잔하게 썰지 않고 좀 길게 썰어줄게요. 여기에다 양념을 한번 해볼게요. 양조간장인데요. 진간장도 괜찮고 양조간장도 괜찮아요. 8큰술이에요. 들기름 4큰술이고요. 올리고당 4큰술요. 올리고당이나 물엿을 넣어주면 좋아요. 참기름 2큰술요. 고춧가루 2큰술. 이 마늘 가루를 넣으면 깔끔한 맛이에요. 마늘 가루 1큰술. 그리고 오늘 포인트예요. 김자반의 비린맛도 없애주는 이 맛술. 맛술 3큰술 넣어줄게요. 이 마늘 가루가 잘 풀어지게 이렇게 섞어줘요. 제가 이게 부피가 커서 큰 그릇을 준비했어요. 금방 이제 차분해지거든요. 이렇게 주먹을 움켜쥐고요. 수분이 전체적으로 잘 스며들게 이렇게 주물러줘야 돼요. 일반 김으로 해놓는 것보단 이렇게 자반으로 해놓으면 훨씬 식감도 좋고요. 이게 돌자반이잖아요. 맛있어요. 전체적으로 간이 다 스며들었으면 한번 간을 보세요. 정말 딱 좋아요. 여기에 이제 야채 썰어놓은 거를 넣어주고요. 통깨 2큰술이에요. 자, 금방 이렇게 김자반 무침을 만들었는데요. 봄에 이렇게 달래랑 같이 이래놓으면 맛있어요. 돌자반으로 무침을 해놓으면 정말 괜찮거든요. 비린맛 1도 없고요. 물이 들어가지 않아서 저장성도 괜찮아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